뭐야, 한지성 씨 전화 오셨는데? 여보세요? V앱. 그래, 인사해. 잠깐만. 인사해.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까지 함성 소리가 들리는구만. 좋아, 좋아. 그래. 지금 다들 무서워서 환기시키는 중이야. 내가 무서운 얘기 했거든. 무서운 이야기 하고 있어? 우리 스케이한테 그러지 마! 생일 시대 얼마 안 됐단 말이야, 아직 세상에! 응? 왜? 아! 전화 왔네? 다시 받아봐야겠다. 네, 한씨. 몇 끈이야? 실수. 실수? 응. 거짓말 치지 마. 아니야, 진짜야. 자기 언제 들어와? 곧? 아, 그렇구만. 이거 스피커폰이냐, 아직? 스피커폰. 그렇구만. 스테이, 무서운 얘기 잘 들리고, 오늘 밤 좋은 꿈 보세요. 그리고, 우리 리노 형,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안녕. 안녕. 대놓고 바람핀. 장기래 불륜이다. 불륜 저지르면 재산 분할할 때 불리해. 잘 숨겨. 오케이, 잘 알았어. 자기 잘 자르네. 잘 들리지? 왜? 아니야. 조심해. 안 들었지? 못 들었지? 들었지? 아니야. 들었어? 우리 바람 펴? 어? 아이, 뭔 소리야. 그냥 잠시 바람 쐬러 갔다가 그냥 사랑이 되는 아니잖아! 사랑이 되는 아니잖아! 사랑이 빠지게 되는 아니잖아! 한이는 자기, 리노는 뭐라고 불러? 야. 야라고 합니다. 무슨? 와, 진짜 멋있다. 나갈래. 누구야? 한돌이란 사람이. 한돌? 우리 영감? 리누야, 자기 뭐야? 몰라, 난 일방적으로 들은 거야. 걔 보고 해명하라 그래요. 난 몰라. 지성아, 일로 와봐. 자기 언제부터 해명하고 시작하도록 하자. 리노 형 V앱 방송 때 제가 자기라고 했었는데, 저는 모르겠어요. 현진이도 그렇고 리노도 그렇고 리노 형도 그렇고 좀 자주 자기라고 부르는 것 같아요. 형들, 형이랑 현진이도 약간 자기 이렇게 불러가지고 모르겠어요. 요즘 그세 명이서 서로 유행하는 것 같아요. 맞아, 전에 이민호 때 무서웠어. 맞아, 리노 형막 이거 있다면서요. 다다다다다 이거 맞나? 어쨌든 그거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얘기를 잘하더라고요. 잠깐만, 그럼 내가 조사장 오고 연락을 해보지. 아, 저것다매. 어우, 형부. 오늘따라 더욱 예쁘네. 형부, 어우, 더 예쁘네. 형부가 아니고 형수겠지. 형수잖아. 형부는 뭐야? 아, 재수 씨네. 형수 말하고. 형. 때리면 안 돼. 형, 손 다친다. 손 다쳐. 때리면 안 돼. 때려. 오늘 무슨 날이에요, 리노 씨? 무슨 날이죠, 한 씨? 아이고. 됐다. 누구야? 설마 한이니? 아니요, 누구야? 진짜야, 댓글대로 이거. 한이니? 미안, 괜찮아? 괜찮아? 같이 사진도 찍고 정말 소중한 시간을 함께 했다. 오늘도 행복했다. 뭐라고? 못 들었어요. 우와. 왜 그렇게 쳐다봐요? 근데 한이 머리 완전 동그라미야, 귀여워. 봐봐. 방금 지나갔어. 봐봐, 지성아. 아니, 네가 얼굴을 좀 보자. 아, 그래. 댓글을 못 읽어. 찔렸어. 찔렸어, 너무. 하나는 한국어로, 하나는 영어로. 아, 좋아요. Not bad? Yeah. Thanks, man. 하나는 모음으로, 하나는 자음으로. 야, 진짜. 야, 형. 너 진짜 바보 아닌 천재야. 진짜 바보 아닌 천재야.